아, 저는 이제 결혼을 조금 일찍 했어요. 원래는 이게 내가 좀 늦게 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그냥 집사람이 자꾸 하자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할걸 뭐라고 미루냐고 그냥 살살 꼬셔가지고 내가 보니까 했는데 나는 그때는 몰랐지 뭐 정신없어서. 근데 돌이켜 보니까 내가 신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한 거야. 대학교 3학년 때. 그런데도 나는 한 가지 훌륭한 게 나는 뭐 돈을 독립적 정신으로 살았어. 난 지금도 그때도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에게 탔어도 결혼하고 난 다음엔 탔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정신이 강해. 그래서 결혼해놓고도 집에 와서 돈 얘기하는 사람 보면 나는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 그냥 인간 같으지. 부모가 알아서 주는 건 몰라도 결혼한 사람이 집에 와서 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 결혼이라는 게 독립이니까.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해야지.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전도사를 들어갔더니 사례비를 6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6만 원만 갖고 살아도 살겠어. 근데 방값 3만 원 주고 11주 6천 원 띄고 헌금 4천 원 하고 2만 원 갖고 사는, 이건 사는 게 아니고 연명을 헌 거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고생이 지금 돌이켜보면 다 아름다워. 집사람은 그때는 얘기 안 했다가 자기 살아온 얘기를 요새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추억 속에 얘기하는데, 버린 김치도 주워다 먹고, 다시 내가 지금 김치 주워다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때는 추억인데, 지금은 비참하죠. 왜 그래요? 젊어서 고생은 추억이지만, 늙어서 고생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하더라도,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즐기자는 식으로 살아서 내가 볼때 미래가 너무 희미해요. 이 미래가. 내가 지금 걱정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무렇게나 키웠어도 다잘 돼서 부모님 매달 용돈 드리고 삽니다. 우리 장모님이 자식이 일곱인데 자식만 왔다 가면 농협을 가셔. 네? 자식 왔다 가면 농협 가고, 자식 왔다 가면 농협 가고, 그러니까 뭘 주고 가나 봐. 그러니까 이제 농협에다 예금 하느라고. 그렇게 키웠어도 그렇게 효도하는데, 지금 자식들 그렇게 잘 키웠는데도 나중에 이거 무능해가지고 나라에서 받는 연금 몇푼 되지도 않는 것, 그것마저 나중에 나이 먹어 자식을 또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 돼요. 그놈이 내게 용돈을 주는 건 그만두고, 나 받는 연금마저도 그놈을 다시 줘야 되는 형편은 아닌가. 내가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진짜 그 사람들은 미래를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우리 때만 해도 집도 사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런, 요즘에는요, 집도 안 사, 차부터 사. 집 사는 사람은 미래가 있지만, 차 사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집값은 오르지만, 차값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르는 데다가 돈을 써야지, 떨어지는 데다 돈 쓰면, 그거는 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가 좋은 차 타서 폼 잡을 때가 아니야. 네가 무슨 노후가 준비가 되냐? 지금 대학교 졸업함과 더불어 다 지금 빚쟁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이미 수업료가 너무 비싸. 장난 아니야. 대학교 웬만한 대학 몇백만 원, 돈 천만 원씩 돼. 수업료가. 그거 4학년 다니고 나오면 누가 지금 사회가 취직을 다 준비하고 있냐고. 지금 취직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나오면서부터 지금 신용불량자예요. 나오면서부터. 그러니 뭘 얼마나 몇 명은 잘해서 벌어서 잘 될지 모르지만, 그 많은 청년들이, 그 많은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그게 금방 그렇게 잘 되는 세상이냐, 그 말이에요. 자세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세. 자세. 이 자세가 옛날 사람보다 못하다, 내가 볼 때. 가지고 미래가 없어요. 그냥 우선 먹고 즐기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을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오늘 여러분 가정경제나 나라경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아무리 지켜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될거 아니요? 아멘? 네, 그걸 꼭
여러분은 경제를 튼튼하게, 나라의 경제를 튼튼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꼭 두 가지는 있어야 되는데, 첫째 뭐는 있어야 되고, 지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고, 상가 하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도저히 상가가 없으면 원룸이라도 하나 있으면 방이 16개야. 어? 월세 30만 원씩만 나와도 한 400, 500만 원 나오니까 그 연금에다 그놈 보태면 그저 목사님하고 크루즈도 다니면서 할렐루야. 지금요, 요새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이 다 뭐 원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 인도네. 지금 내가 또 일본을 이제 가요. 일본을 가는데 이제 가서 일본에 붕이었는데, 제가 일본을 간다니까 지금 일본 그 지역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장경동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도 가자. 한국에서도 저하고 같이 장 목사님과 함께 일본을 가서 낮에는 관광하고 밤에는 은혜 받고. 가서 일본 사람들 좀 우리 한국의 뜨거운 은혜의 열정, 기도의 열정을 보여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고 우리 낮에 또 구경도 하고. 그러면 관광만 해도 좋고 은혜만 받아도 좋은데, 낮에는 관광하고 밤에는 은혜 받으면 이거는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 때고. 할렐루야. 지금 그런 프로그램으로 일본도 중국도 대만도 유럽도 그냥 계속 지금 전 세계를 그렇게 누비려고 그래. 빨리 뭘 사놔야 되겠어. 상가. 네. 돈이 있어야지 따라다니까요. 맞아요. 들려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성을 지키는 이 성은 어디요? 나라지. 나라. 나라를 지켜줘야 돼. 나라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역사가 4,343년 됐어요. 근데 전쟁을 931번을 했어. 그러니까 채 5년이 건너기 전에 5945니까 전쟁을 한 번씩 치는 거예요. 아유, 야, 무슨 나라가 이제 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말이요. 응? 나라가.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터지고, 1953년 7월 27일인가 휴전이 됐죠. 휴전이 된 이후로 57년 동안,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전쟁 난 나라가 57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평안한 때도 없었고 이렇게 잘 살 때도 없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4,343년 역사 속에 최고로 좋은 때, 최고로 오랜 동안 잘 사는 사람이 누구요? 바로 우리요. 박수.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애들은 우리보다 복 있겠지만, 대한민국 역사 속에 지금까지는 우리보다 복 있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세종대왕이 잘 살아? 지금 우리가 잘 살아? 세종대왕이 소나타를 타봤어? 에쿠스를 타봤어? 세종대왕이 요새 우리 사는 거 보면 눈알이 후떡 뒤집어질 것? 어째 너희들은 임금보다 더 잘 사느냐, 이 자꽃들아.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이 평화로운, 오랜 동안 평화로운 이 나라에 뭔 느닷없는 잠수함을 쏴대기고 느닷없는 연평도에다 폭격을 가하니, 이런 우라질. 여러분은 연평도에 폭격이 딱 들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는 사야 된다 그 생각했어요? 피난 가야 된다 그 생각했어요? 저는 딱 이 생각했습니다. 입대하자. 나는 군대로 바로 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만에 또 하나 이 나라에 그런 사태가 온다면 나는 장 목사님과 함께 입대하겠다 하는 사람 손들어. 할머니! 높이. 저 안 들어. 저 뒤에 안 들어. 2층. 저 그냥. 높이. 할렐루야. 우리 중문교인이 한 만여 명 되니까 바로 우리 교인은 그냥 전시체제 되면 바로 군대로 다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교인들을 리더니까 여단장 별 하나요. 내가 전쟁 나면 나는 임시 별 하나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할 이유 가운데 영혼도 구원하고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가 뭐냐면은 2만 명 되면 나는 별 2개 사단장이요.
3만 명 되면 별 3개 군단장, 5만 명 넘으면 사령관 별 4개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 보고 부탁했어. 여러분 전도 좀 많이 해서 전시에 나 진급 좀 시켜주세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대대장쯤 되겠네. 대대장은 무궁화 2개요. 무궁화 2개. 연대장이 되어야 무궁화가 3개인데 연대장 하려면 한 2,000명은 돼야 돼요. 2,000명 연대장. 할머니도 다 같이 입대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감히 누구도 이 나라를 넘보지 못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내가 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그게 뭐냐, 진짜 그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흡족하게 도움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솔직하게 북한에서 남한을 도운 게 많어. 남한에서 북한을 도운 게 많어. 그거는 삼척공자도 다 알아. 그러면 우리가 도우면 뭔 잘 살으려고 노력을 해야 끊임없이 돕지. 어떻게 도운 결과가 뭔 폭탄이 날라와? 뭐 그래놓고 인민이 굶어? 폭탄 만들 돈 있으면 안 굶어도 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군사적 이 상식이 많이 없지만 내가 아는 상식으로 수류탄 한 방이 쌀 한 가마니래. 이 수류탄이 펑 터지면 뭐 한 가마니 없어지는 거야. 쌀 한 가마니. 펑 쌀 한 가마. 그러세요? 펑 쌀 한 가마. 펑 쌀 한 가마. 그렇지. 수류탄 한 방이 쌀이 한 가마니면 폭탄 한 방은 쌀 10개는 되겠지. 그러면 미사일 한 방은 저 핵탄도 핵 하나면 내가 알기로 아마 이북 사람들 1년은 먹을걸? 내가 잘은 몰라도? 어렵다는 소리 하지 마라. 어렵다는 소리 하지 마라. 돈을 쓸 줄을 몰라서 그러지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다. 어디다 대고 폭탄을 수백 발을 쏴? 아니 진짜 제가요 부대에도 가서 내 강연을 하잖아요.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다 가봤잖아. 저쪽에 저기 백령도도 부흥회를 가보고 다 가보잖아요. 다 보여 북이 그 구멍이 다 보인다니까 그 포문 기지가. 그때 그랬죠.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장난감 비행기 있어요. 똑같습니다. 모양이 그 큰 비행기나 똑같아. 이거 다 무선으로 조종하잖아. 그 성능이 대단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개발을 해서 폭탄을 다 달아라. 거기다가. 갖고 무전기로 그거는 중학생들도 너무 잘이야. 중학생들을 쫙 한 200명을 세워가지고는 딱 때우려 펑 해가지고 그냥 이 해수면 1m 높이로 펑 날아가가지고 그냥 굴 속에다 여기서 보고 집어넣어버려. 폭탄을 안에서 팡팡 터지면 뭐 쏠 것도 없어. 애들도 자른다니까 이거 무선 조종을 그렇게 하니 그냥 구멍에다가 한 300개만 들이다 써 다 터쳐버리면 감히 어디를 껍질대고. 내가 이걸 얘기했는데도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렇게 작전까지 가르쳐 주어도 말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뭐 북한이 뭐 남한을 다 깨부실 준비가 됐다고. 물론 뭐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요, 전쟁 나면 우리도 피해는 좀 많겠지만 통일 금방 됩니다. 왜냐? 북한은 끝납니다.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전쟁이 쉽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지구상에 제일 잘 사는 중에 한 분이 김정일 위원장인데 제일 잘 사는 이가 전쟁할 리가 없지. 뭔 말인지를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전쟁을 내면 서울에다 쏘지 왜 연평도에다 쏴? 서울에 쐈으면 전쟁 났지. 안 그렇습니까? 서울에 쐈으면.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뭐 좀 어차피 뭐 우리는 다 병력으로 지원을 해서 갈 거니까. 아까 손 들었잖아. 네. 왜 와서 딴 소리 하면 안 돼? 너무너무 좋은 방법들이 많잖아.
이거는요, 솔직하게 내가 보는 관점인데요. 북한이 남한 같이 살면 북한은 남한보다 더 잘 삽니다. 북한이 남한 같이 살면 북한은 남한보다 더 잘 산다. 시작. 북한이 남한 같이 살면 남한보다 더 잘 산다. 왜 그러냐? 지리적인 조건이 좋잖아. 남한보다. 우리나라 남한은 외국을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무조건 비행기나 배 타야 돼. 북한은 그냥 자동차 타고 저 백두산 쪽으로 넘어가면 그냥 스페인까지 자동차 타고 가. 그러면 그대로 바꿔놨다 해보세요. 북한이 남쪽에 있고 우리가 북쪽에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한 배 반은 더 잘 살았어요. 지금보다. 왜? 자동차를 배도 안 싣고 그냥 싣고 가서 팔아먹으니 얼마나 유용해. 그렇잖아요. 두 번째, 자원이 많아 북한은. 우리는 파면 나올 게 없는데 북한은 파면 나올 게 많아. 세 번째, 경치가 좋아. 남한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 어디요? 뭔 제주도요. 남한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 설악산이야. 설악산. 북한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 금강산. 잘 보세요. 설악산은 노래도 없어. 설악산 노래 있어? 설악 설악 없어. 그러나 금강산은 노래도 많아.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절 따라 고운 옷 갈아입는 산 이름도 아름다워 금강이라네. 헤이! 금강이라네 누구의 주제련가 맑고 고운 산. 할렐루야. 그러면 그 좋은 자원 가지고 그 좋은 경치 가지고 그 좋은 지리적 여건 가지고 정말 저렇게 못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리더십의 문제. 그게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지금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줄 수가 없다니. 왜? 우상으로 쩌든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다. 너무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역사는 전쟁은 그만해야 돼요. 그간에 너무 많이 해서 931번이나 했어. 이제는 시대가 지금은 전쟁할 시대도 아니야. 모든 걸 뭘로? 평화적으로. 평화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그러지요. 북한이 내가 볼 때는 아쉬운 대로 중국 같으면, 중국은 공산당이면서도 개방정책을 쓰잖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은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야. 예? 그렇지만 그 아쉬운 대로 중국만치만 해도 지금 북한이 중국만큼만 살아도 그래도 진짜 좋을 텐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국민적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은 항상 우리나라는 아직 남북이 붙는다는 데 나라이기에 여러분 제대를 하고 아니면 군대를 안 갔어도 항상 나는 전시에는 그냥 현역이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나는 외국에 부흥회를 가도 마지막 날은 그냥 꼭 은혜 받고 입대병 모집하고 다닙니다. 네, 미국에 부흥회를 가도 여러분 여기 이민 왔다고 뭐 이게 뭐 기분 좋아하지 말고 만약에 한국에 전쟁이 나면 다 들어와라 손들어 해가지고 다 징집을 해놓고 다녀 내가. 나는 왜 그러나 몰라. 그게 내가 할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죠? 이거는 국방부 장관이 다니면서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냐고. 근데 나는 너무 이번에 감사한 게 있어 우리 젊은이들에게. 뭐냐? 그렇게 해병대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해병대 지원이 몇 배가 늘어났어. 그리 우리 해병대를 위해서 박수 좀 쳐. 내가 그런 데서 소망을 보는 거야. 아! 이 민족의 정신이 아직도 우리 젊은이들의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다. 아이고 나 무서워서 이제 해병대 안 갈래 이러지 않고 그럴수록 막 해병대를 지원하고 우리 민간인들은 그럴수록 더 현역이라도 돼.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들이 말이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들은요
뭔지를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어, 막 총알이 막 지나가면서 군인들 다 엎어져도 할머니들은 이 좌것들이 어디다 싸우고 막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네. 너희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줘야 돼. 뭐를 지켜줘야 돼? 건강. 나는 우리 교인들이 아프면 그냥 아프다 이러지 않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가서 붙어버려. 하나님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목회를 하셨다면 이런 사람 다 고쳐놨을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는 100% 다 고쳤어요. 왜 날 보고 목회를 하라고 하고 안 고쳐줍니까? 고쳐주시든지 주님이 직접 목회를 하시든지 양당 간에 하나 결정을 하세요. 나는 막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말이 되잖아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 일단 말이 돼야 돼. 기도는 일단 말이 돼야 된다. 시작. 기도는 일단 말이 돼야 된다. 제발 부탁이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 보고 얘기했어요.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아프려면 서울로 이사 가서 아파라. 아프는 건 괜찮아. 더 어려운 게 죽는 거예요. 나는 교인들이 얘기했어요. 죽지 마라. 죽기만 하면 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하늘의 소망으로 땅의 슬픔을 이기라고 내가 설교하지만 정말 수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해온 우리 교인들 하나씩 죽을 때마다 아우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막 하관 예배하려면 막 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죽지 말아요. 건강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잡할 게 세 가지만 조심하세요. 첫째, 제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스트레스, 그게 기뻐하라 이거, 감사하라 이거, 기도하라 이거. 이게 참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냥 웃어버려. 시작. 보세요. 현대인을 괴롭히는 게 옛날에 노인병이었어요. 노인병. 이 노인병이 성인병이 되더니, 이 성인병이 현대병이 되더니, 이 현대병이 그나마 이제는 생활습관병이 돼버렸어요. 소아 당뇨. 여러분 당뇨는 노인이 걸리는 것이지 무슨 놈의 애들이 당뇨냐. 어? 그거는 늙은이가 걸리는 병이요. 늙어서. 지금은 막 내려와. 이게 왜 그러냐?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스트레스. 첫 번째 이유가. 그러니까 주님은 뭐 하라 이겼어요?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 심리적인 요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 가지 중에 내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생활이다. 시작. 내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 그냥 맡기세요. 그냥 노래도 있잖아.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뺏기세요. 주님께 다 뺏기세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이게 즐거움이 뭐예요? 양약이야. 어떤 분은 날 보고 웃긴다고 하는데 넌 진짜 뭐 연구 좀 하고 얘기해봐라. 웃기는 게 양약이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속 웃은 것만 해도 지금 약을 내가 몇 첩을 지어준 거예요. 계속 웃는 암 환자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암 환자 얼굴을 떠올리면 얼굴에 웃음이 없어. 웃음이 계속 웃어. 내가 그래서 알아냈다니까. 절대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미친 사람이란 말이야.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아니에요. 흔히 미쳐가지고 정신병 왔다 갔다 하는데 안 걸렸대. 그거 설 미쳐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안 걸리면 안 돼요. 더군다나 목사님은 진짜 안 걸리면 안 돼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안 걸리는 분이 있어. 왜 그러나 봤더니 교인이 속색해서 그래. 그것도 깊이 연구해 보니까 교인이 속썩이면 암이 안 걸려. 장로님이 속색이야 암이.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교인이 속색이는 건 커버가 잘 되는데 장로님이 속색이면 커버가 잘 안 돼요. 그래도 웃으세요. 그냥 웃으세요. 항상 기뻐요. 그 스트레스가 이제 여기서 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를 찾아낼게요.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기뻐도 해야 되지만 감사도 해야 되지만 뭘 해라? 기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찾아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뭐에게? 마귀에게. 어떻게? 눌린. 이 가만있어 봐. 이 눌렸다. 이게 뭐요? 억압이지, 억압. 이게 뭐요? 스트레스잖아.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그냥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있는가 하면은 뭐한 스트레스가 있어? 마귀에게 눌린 스트레스. 그러니까 결국 저 스트레스에 아주 좋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가 마귀가 누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그냥 받는 스트레스인지 마귀가 눌린 스트레스인지 금방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 왜냐면은 내가 걱정을 하다가 놔지면 괜찮은데 안 놔지는 걱정이 있죠. 일반적으로 신경성 질환이 그런데 이제 신경성 질환이 이제 의사한테 가면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아이고 신경성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을 안 쓰면 괜찮은데 그 말을 듣고 오더니 신경 쓰면 안 된다. 나는 신경 쓰면 안 된다. 나는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신경을 쓰네. 그러니까 그건 내 신경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벌써 마귀한테 눌린 거야. 마귀한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기도만이 뭐를 쫓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개 저 환자들에게 특징은 기도가 안 돼. 이게 문제예요. 기도가 돼야 살아나는데 기도가 안 돼. 두 번째, 감격이 안 돼. 감격이. 그러니까 환자들의 특징은요, 이 감격, 여러분, 인생은요, 두 가지예요. 영화나 설교나 모든 감동과 메시지예요. 시작. 감동과 메시지. 그러니까 영화에는 뭐가 있어야 돼? 감동, 희누애락의 감동이, 그 다음에 메시지가 있어야 돼. 설교도 뭐요? 희누애락의 감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메시지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 환자들은 감동이 없어, 감동이. 그래가지고 병실에 있을 때 꽃을 누가 사다 주면 아유 세상에나 너무 이쁘다. 아유 집사님 고마워. 그냥 꽃만 봐도 나을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꼭 그래. 비싸고 꽃만 몰라고 사왔어. 에이 라지만 남편이 어쩌는 맘 먹고 일찍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자들 아유 세상에 애들 아빠 오셨다. 아유 아빠 일찍 오시니까 좋다. 이래야 되는 별일이다. 너 아버지가 일찍 들어올 때가 있어. 남편이 딱 뒤로 집에서 아내가 살려면 아이고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집에서. 아이고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래야 이게 좀 두 엄마가 어찌 안 나갔냐 오늘은. 그런 집에 무슨 행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축복이 있겠어요. 말을 해도 어찌 그따위로 하냐 진짜.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사소한 일에도 감격하세요. 네. 네, 그냥 저렇게 꽃만 봐도 아이고 너무 이쁘다 이래 시작. 아이고, 예, 그러면 건강한 것을 어지간히 돈도 처발라 놨네. 꼭 네 돈 들었냐? 어? 네 돈 들었어? 산 후에 울려나 보세요. 건강한 사람 야호 그럽니다. 환자들 언제 내려간디야. 회사가 많이 제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력하는 것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 삶에 요만한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요소를 없애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노래 가운데
최고로 내가 발견한 좋은 노래. 꼭 세상 노래를 부르려면 이 노래를 부르세요.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춤추는 거리다 짜자잔짠짠짠 인생은 속삭인다 불타는 로망스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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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의 사랑아 휘파람 불며 가자 내일의 청춘아 짠짜장 이게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세상 노래 가운데 아주 괜찮은 노래야. 이런 노래 하면 안 좋습니다. 찬 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죽었대야. 찬 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니 감기 들려서 죽지. 조류독감 조류독감 정말 부르면 안 되는 노래. 그 시절 부르더니 어느 낙엽지고 죽었대. 그 시절 부르다가 낙엽지니 어떻게 살겠어. 그런 노래는 하면 안 돼. 그런 노래는. 그러니까 살아나는 노래. 비록. 그러면 교회로 딱 와보세요. 교회에 최고로 좋은 노래. 나이에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불길 같은 성신요 간구하는 우리에 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후아 미르아 어짜짜 여러분 그냥 웃으세요. 그냥 웃으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웃으세요. 집사님 왜 웃어? 우리 신랑 요새 바람 피워. 그런데 왜 웃어? 힘도 좋아서 그래. 내 말은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게 낫지. 신랑이 바람 피운다고 속속 다 죽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데려다 살을 거 아니야.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 때문에 속 썩는 여자가 있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여자다. 아멘. 아멘은 또 무슨 아멘이야.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알아서 다 얘기하는 거야. 어떤 여자가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가니까 남자들이 가슴에 다 꽃이 달려있더라네. 근데 어떤 남자는 한 송이, 어떤 남자는 두 송이, 어떤 남자는 다섯 송이 꽃이. 궁금하잖아. 그래서 물었대. 예수님, 저 남자들 가슴에 꽃은 뭐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저 남자가 땅에 살을 때 한 여자하고 사는 사람은 한 송이, 두 여자하고 사는 사람은 두 송이, 다섯 여자하고 사람은 다섯 송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신랑이 궁금하잖아. 그래서 우리 신랑 좀 볼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러거라 해가지고 천사 시켜서 찾아오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항상 신랑이 살면서 한 얘기가 일편단심 민들레야 난 당신밖에 없어 당신만. 그래서 이제 여자는 이제 한 송이 딱 달고 올 줄 아는 거야. 왔다고 했는데 안 들어오더래. 그래서 이쪽에서 문을 열고 신랑을 딱 보니까 안개꽃 달고 왔더래.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안개꽃이 뭘 하냐 안개꽃이. 이제 이러면 대책이 안 쓰는 거야. 속 썩지 마세요. 무조건 속 썩지 마세요. 무조건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무조건. 그게 스트레스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운동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뭐 하세요? 운동하세요. 성경은 뭐라? 니마에 땀을 흘리고 밥 먹으라. 니마에 땀을 흘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운동하세요. 제발 제발 운동처럼 건강에 유익한 게 없습니다. 네.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도 새벽에 동산을 거니시더라고.
새벽에 동산을 거닌다는 걸 요즘 인간식으로 말하자면 그걸 등산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도 하는 등산을 여러분이 뭔데 안 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쎄? 어떤 분이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죽을 날 기다리니까 너무 그냥 예라 씨, 기왕에 죽을 거 하고 싶은 하고. 근데 그 사람은 하고 싶은 게 등산이었어요. 그냥 올라간 거야. 그냥 어차피 뭐 할 거니까, 죽을 거니까. 다음 날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다음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계속 갔다 갔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못 가겠더래, 힘들어서. 근데 계속 갔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 늦더래. 자기보다, 자기가 빨리 가더래. 근데 놀라운 걸 또 하나 발견했는데, 죽을 때가 지났는데 안 죽고 있더라는 거야. 그 여자가 살아가지고요, 무지하게 그 높은 나 이게 몇천 미터 크고 올라갔다 왔더니 살아가죠. 암을 이겨가죠. 어떤 남자는요, 또 사형선고 딱 받은 거예요. 죽을 날 이렇게 얘가 죽어요. 이제 또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이 양반은 또 뛰는 거였어. 하고 그냥 뛰다 죽는다고 그냥 막 뛰었어. 그냥 계속 그러다가 체력이 붙어서 이긴 거야. 여러분, 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체력이 있으면 암은 이깁니다. 체력 시작. 체력. 근데 현대의학의 아주 장점 속에 숨겨진 단점이, 이 항암제를 쓰면 뭐가 떨어져? 체력이 떨어져. 그게 문제. 체력이 있어야 암을 이길 거 아니야. 체력이 있어야. 암은 힘이 있어야 이놈의 암이든 뭐든 막 이길 거 아니야.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그래서요, 잘 들으세요. 말기 환자, 말기 암 환자가 마지막 죽을 때 보면 암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사인이 말기암 환자를 살려보겠다고 항암제를 또 쓰면 뭐가 뚝 떨어져요? 체력이 뚝 떨어지면 폐 부종이라고 그러나? 폐 뭐? 아이 진짜 도움이 안 되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로 병이 시작이 됐든지 말기 암을 그걸 써버리면은 폐가 기능을 못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암으로 죽기 전에. 그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합병증 아니 폐기종인가 뭐 이런 지금 이런 폐기종인가 폐부종인가 하여튼 폐가 기능을 못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쓰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임상 실험을 한다니까, 내가 그냥 못 켜는 것 같아도. 지금 우리 교회에 암 환자가 두 명 있는데요. 한 명은요, 수술을 해버렸어요. 수술을 해버렸는데 깨선 걸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어. 수술을 해버리니까 체력이 없어. 체력이. 왜냐하면 위장을 다 잘라보니까 이 체력이 없어. 차라리 암이 있어도 가지고 먹은 것은 전에는 뭐래도 됐어, 그냥.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수술을 안 했으면은 좀이라도 더 살다 죽을 걸 그냥 짜부라져서 죽어버렸어. 왜 그런 거 있죠? 걸어 들어가가지고 죽어서 나온 사람.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사람은 안 들어갔으면 계속 더 걸어서 다니다가 살았을 거 아니냐, 이 얘기지. 자, 근데 이게 조심스러운 거는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수술해서 뭐 하는 사람도 있어.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한 사람은 그걸 알고 수술을 안 해버렸어요. 지금 그 사람은 하루하루가 기적으로 삽니다. 내가 주일날마다 안수를 해주는데, 아이고 기적이 또 일어났다. 왜? 지금 죽었어야 돼, 지금. 죽었어야 돼. 가지고 어떤 때는 막 복수가 차고면 쭉 빼고 그냥 또 살아. 그냥 기적이야 지금. 지금 그 사람 살아나면 기적이야, 그래. 그러니까 지금도 한 주 한 주 사는 게 뭘로 살아? 지금 의학적으로는 다 뭐 했어야 되는데, 죽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계속 그분에게 강조를, 체력이 있어야 암을 이긴다. 시작. 체력이 있어야 암을 이긴다. 이거요, 귀신도요, 힘이 있어야 쫓아요. 무당이 굿도요, 힘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무당이 굿 들어가기 전에는요, 잘 먹고 푹 자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당이 굿도다 조는 무당 봤습니까? 더응덕궁, 더응덕궁. 말만 되면 내 것이다, 더응덕궁. 그러니까 굿도 뭐 있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귀신 쫓아도 뭐가 있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돼. 힘 딸리면 못 쫓아. 그것도. 항상 체력이 있어야 돼. 체력이.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기적을 이루고 있어. 만약에 그 사람이 수술을 했으면 그 사람은 벌써 죽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할 사람과 하면 안 될 사람을 우리는 잘 모르죠. 그렇지. 내가 수술을 해야 살지 안 해야 살지 나는 모르죠. 누가 알아?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쨌든 뭐 했다고? 뛰었어. 야, 이씨, 죽을 때 죽더라도 뛰다 죽자고 뛰었어요. 뛰다가 체력이 붙어서 암을 이겨버렸어요. 대문짝만한 게 신문이 났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마라톤으로 암을 극복했다. 대문 신문에. 그걸 보고 암 환자 부인들이 신랑을 다 내보는 거예요. 뛰라고. 뛰라고. 어, 뛰라고. 뛰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뛰고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뛰고 죽었냐? 간단해요. 뛰고 살아난 사람은 즐겁게 아무 별거냐? 이게 죽은 사람은 내가 빨리 죽어야 이 짓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죽음을 자처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 살면서 그냥 운동을 하되 감격과 즐거움으로 해라. 나는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과 나라의 경제도 지키고 나라의 안전도 지키고 여러분의 건강도 지키셔서 하나님이 주는 시편 127편의 축복이 완벽하게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